네,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지난주는 중반 이후부터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오늘도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자, 지난주 정리를 좀 해보고 네. 이번 주 전망도 좀 같이 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이제 돌려봤을 때 최근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이 강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이 존재를 하죠. 뭐 특히나 뭐 로봇 관련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네.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뭐 빅테크 기업의 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자마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크게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따라서 일단은 사실상 뭐 섹터도 유행이 있고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AI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었던 부분에서 이 늦게 좀 진입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손실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.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손절가를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대응하시는 부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왜냐면은 이 만약에 이 섹터가 AI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제 흐름이 넘어가면은 고점에 물려 있을 경우에 사실상 내 매수가까지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점 명확하게 조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꼭 손절가 항상 기준 잡고 이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장 초반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아, 지속적으로요? 네네. 그래서 장이 그렇게 이번 주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.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오르는 종목들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제가 잘 선별해서 오늘도 가져왔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.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수익 중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수익 신호를 조금 해주시는 부분을 좀 신경 쓰는 부분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금 확보를 조금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는 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일단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은 뒤에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좋은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이번 주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는 한 주를 맞이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증시도 그렇게 좋은 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지난 한 주도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 같은데 그렇죠. 지난 주말 네네. 정리를 해보죠. 네, 일단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간단하게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우존스 플러스 0.50, 나스닥 마이너스 0.61, S&P 500 지수가 0.22%가 좀 상승을 하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하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 만큼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중국의 이 스파이 풍선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좀 불거지는 부분 그리고 이 중국 스파이 풍선 관련된 6개의 중국 기술 기업을 제재한다는 소식 또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미증시의 자금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이제 하방 압력을 조금 높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14일,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15일이죠. 예고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좀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좀 나올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이슈 같은 경우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조금 적극적인 매수나 아니면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지 조금 컨셉이나 스텝을 좀 잡아보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제가 뭐 매일같이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상 차트를 쭉 돌려봤을 때 현재 그렇게 신규 진입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져온 종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지난 종목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. 그때 모트렉스와 이스페타시스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.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. 네네. 일단은 종목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지난 방송 가져오는 종목들 다 목표가 달성하고 있어서 저 또한 조금 기분이 좀 좋은 부분은 존재를 하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가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한 16%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익절하지 못하신 분들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모트렉스 차트가 이제 나오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1월 30일 날 월요일 날 이때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안내를 드렸지만 장 마지막쯤에 모아 가셔라 음봉 네.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 가격대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부분에서 맞고 떨어져요.
지난 뭐 방송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상단에 저항 매물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올라오면은 항상 이제 매물 수화를 인해서 맞고 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17,500원에 이제 수익절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겠지만은 이익 보존가를 좀 올리는 겁니다. 16,000원 부분까지 좀 타이트하게 올려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네. 목표가는 그대로 17,500원 절반 수익 실현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18,500원 부분에서 뭐 절반 정도 또 챙겨주고 그다음 2만 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수페타시스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최근에 굉장히 뜬 종목이죠. 제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수페타시스 종목 발음도 어려워서 네. 처음에 가져왔을 때 조금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. 제가 이게 작년 한 12월 초, 11월 말 이때 이제 추천을 드렸거든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업 실적도 좋고 앞으로 차트나 이런 거래량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최고가 기준으로 40%까지 올랐어요. 네. 그러니까 수익이 40%가 났다는 건데 지금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익 보존가는 그래도 7,5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목표가를 8,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8,900원이 가장 최고가입니다.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,500원 깨지면은 그냥 손절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해 주시고 7,500원만 메모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모트릭스와 이스페타시스 알아봤고요. 자, 오늘 가져오신 관심 종목 좀 볼까요? 네. CS윈드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.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신규로 들어갈 만한 종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찰시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CS윈드 같은 경우 간단하게 좀 종목 설명 드릴 텐데요. 뭐 풍력 발전기의 기둥 부분인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공급 지역 같은 경우 유럽, 미국, 아시아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1월 26일에 이제 미국 베스타스와 풍력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.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좀 증가하는 추세고요.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풍력, 해상풍력 발전소 규모를 좀 증가시킨다라는 내용들. 그리고 최근에 이거에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좀 크게 많이 들어온 부분 존재하고 있고요. 네. 거래량도 꾸준하게 지금 조금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 보면서 목표가랑 손절가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좀 아쉽긴 한데 종목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목표가는 77,000원 부근. 1차로 77,000원. 네. 네. 1차로 77,000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 2차 목표가는 8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77,000원 부분에서 절반 정도만 챙겨주시고요. 그다음에 8만 원 부분에서 이제 전량 이제 해주시면 되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65,000원 부분. 지금 저점이 거의 쌍바닥 수준을 만들어주고 요 라인 구간만 안 깨지면 계속 우상향 추세에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진입 괜찮긴 한데 조금 모아가시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조금 올랐으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천천히 모아가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풍력주 중에서 CS윈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목표가는 77,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8만 원 이상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